예,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만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합의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현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9.19 군사 합의의 내용을 쭉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이스칸다르 발사가 9.19 군사 합의 위반된 겁니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위반이 아니라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위반이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의원들이 재차 확답을 요구하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남북 군사합의 1조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무력 증강 아니냐는 질문에도 같은 표현으로 피해갔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우리 F 청와대는 앞서 남북군사 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